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340페이지죠.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해드리는데, 이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이 계약의 해제 부분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시고요. 정리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에 그 핵심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일단 개념입니다.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취소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근데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이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죠.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다릅니다. 자,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아, 나 이거 계약 취소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취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바뀌어도 취소하든 뭐 옷이 작아서 취소라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런 거는 취소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는 해제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우리 시험법에는 총 네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이죠.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 요 네 가지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취소라는 거 존재할 수 없고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말해서 해제는, 해제 사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을 사면서 제가 옷 크기가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입어보고 작으면 취소할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럽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정 취소 사유거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작으면 취소한다 그런 얘기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우리가 취소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뭐죠? 해제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제가 옷이 좀 작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예, 그럽시다 라고 정했다면 약정 해제 사유로 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약정으로 별도의 취소 사유로 정할 수는 없고요. 해제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롭게 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옷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로. 근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거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취소라고 하죠. 근데 취소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해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러시죠 해가지고 합의로 계약으로 하는 해제를 합의해제, 해제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 합의해제, 해제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게 합의라는 거니까. 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부치지도 않고요. 또 합의해제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합의로 해제하는 것이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민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뭐는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로 해제했더라도 누구의 권리는 보호가 돼요? 제3자 보호 규정, 제3자 권리는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있고
합의 취소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 붙이지도 않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되므로 합의 해제로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개념인 거죠. 자, 이제 법정 해제입니다. 자, 계약은 해제를 언제 할 수 있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가요?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되고, 채무불이행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채무불이행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원리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체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구하고, 그 체구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알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정리입니다. 환갑잔치 때 쓰려고 음식을 마쳤습니다. 환갑잔치까지는 와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래야 의미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이행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체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행위의 경우에 필요가 없는 것은 체구가 필요 없는 것이지 해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기행위는 체구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해야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굳이 체구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체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굳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만약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적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원칙인 겁니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체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또 하나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이죠. 자, 이행불능은 뭘 말하냐면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체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그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능은 후발적 불능만을 말해. 채무불이행 책임이니까. 근데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요거죠. 자,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도 없지만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는 거죠. 못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의 경우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둘다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동시이행응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거꼭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무불이행은 불완전이행입니다. 개념은 뭐예요?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둘로 나뉘어요.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 추후환이 가능하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은 요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고의과실로 수령을 안 한다면 이것도 채권자 측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지시잖아요.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최고한 후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 수령지체도 채무자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최고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정 해지는 요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요건을 판시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단한 건도 사정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원칙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보호죠. 그 다음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죠.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30만 원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안 줘요. 그러면 그 30만 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그 3억짜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0만 원그 전기세 부담 특약은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다만 30만 원을 달라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돈을 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죠. 자, 유동 종무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분묘 처리 특약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했어요. 그런 특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분묘 기지권의 발생을 막기 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그 분묘 기지권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 분묘를, 묘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는데 이장을 안 해줘요. 철거를 안 해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묘 이장 철거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판례가 또 뭐가 있냐면 임대차가 아니라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담보를 설정 안 해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별도의 담보 설정 특약도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좀 많았죠.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와 임야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제 해제 효과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취소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해제로 인해서 원상 회복하게 되면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하게 됐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이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무가 동시인관계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인관계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상회복 의무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그에 부수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해제에서 제3자는 둘로 나눠서 기억하세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된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해제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 이해하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제3자는 해제 전이냐 후냐가 중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해제가 됐으니까 요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죠. 따라서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제3자로서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고요. 병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해제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은 거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우리 약속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고요. 해제가 되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것이죠. 근데 을이 아직 자기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순서가 해제가 된 후에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니까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건데, 만약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사람은 아예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제3자이고요.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그냥 계약만 했다면,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아예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근데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때 이 병은 제3자냐? 아니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죠. 이 갑이 이 매매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를 했을 때, 이때 이 정이 제3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권 자체가 양도 양수가 되거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 감유가 이루어진다면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 매매 목적물인 A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았다면,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겠지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면, 그냥 채권 자체를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무엇을 양도받았는지, 매매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받아서 이전 등기를 했다면 제3자지만, 그냥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그 채권 자체를 양도 양수받거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한 사람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는데, 자, 갑이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요 갑으로부터 산 아파트를 병과 만나가지고 주택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은 임차인으로서 인도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네요. 이로 나서 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요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 볼 것인가? 요 문제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3자입니다. 대항력권을 갖췄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만약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갖춘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해제가 됐다면 이 임차인은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보호가 되지만 그냥 자기 앞으로 등기는 하지 못했고 매도인으로부터 승낙만 있어서 임대가 난 허락만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병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요 해제가 나오고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문에서 요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 정답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기까지 갖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주택임차인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가지고 좀 정리해보죠. 제3자입니다. 자, 제3자가 일단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악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잊지 말 것은 이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제3자로서 보호받게 되는 거고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을 양도 양수한 사람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적 당사자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한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까? 등기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 이제 해지입니다.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미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량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소급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쌍방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발생하고요.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해지를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계약각칙에서 매매, 임대차 끝나고 목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까지 장려 다음 주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